근데 오빠는 아줌마 선물 뭐 샀어요? 무슨 선물? 내일 아줌마 생신이신데 몰랐어요? 아, 원래 우리 엄마 생일 잘 안 챙기는데. 아줌마 되게 섭섭하실 텐데. 에이, 그런 걸로 섭섭할 우리 엄마가 아니죠. 얼마나 쿨한지 잘 아시면서. 야, 너 내가 미역국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 미역국을 끓였어? 다른 거 다시 끓여! 얼른 얼른! 빨리 빨리! 오늘은 그냥 이거 먹어. 오늘 아줌마 생신이시잖아. 생신이면 뭐? 내가 미역국 싫다는데 생신 얘기가 왜 나와? 생일도 아니고. 혜리야, 생신은 생일인데? 무슨 말이잖아. 잘났어, 정말.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신경 많이 썼겠네. 진짜 고마워. 생신 축하드려요. 아줌마, 여기 생일 카드야. 선물은 돈이 없어서 못 준비했지만. 고마워. 애들은? 준혁 학생은 아침 일찍 나가고 혜리는 갈비 없어서 안 먹는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지금 갈비 좀 하려고. 아, 됐어, 내비둬. 배고프면 지만 손해지. 아, 나 또 절대 해주지 마. 네. 여보, 나 왔어. 왔어? 생각보다 일찍 왔네. 아, 당신 생일 축하해주려고 서둘렀지. 이 공항서도 내가 번개같이 수정 마치고 제일 먼저 나왔어. 좀 고마운데? 다들 어디 갔어? 뭐 다들 일 있다네. 우리끼리 가지 뭐. 아니 그래도 당신 생일인데 이러는 게 어딨어. 다들 바쁘다는데 어쩔 거야. 그럼 오붓하게 우리 둘이. 아니 세경 씨랑 신혜도 같이 갈 거야. 왜? 아니 저희는 괜찮아요. 두 분 식사하시고 오세요. 아니, 저녁 먹으러 나간다고 저녁 준비도 안 했잖아. 아니, 그리고 오늘 미역국의 생일상에 수고했어. 내가 저녁 사줄게. 같이 나가. 네. 아 참, 당신 생일 선물. 이거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내가 이거 산다고 시부야의 백화점이란 백화점은 다 돌았어. 뭔데? 이게 왜 안 되지? 야. 에이, 뭐야 또. 에이. 서영지? 이거 당신 가방 아니잖아. 뭐? 에이, 나올 때 꼼꼼히 확인을 해봤어야지. 가방 바뀐 줄도 몰랐어? 난 그냥 빨려오려고 서두르다가. 얼른 가서 바꿔와. 그래. 내가 금방 가서 바꿔 올 테니까 당신 먼저 식당에 가 있어. 선생님 오늘 운전 많이 하셔서 고생하셨죠? 오늘은 아이고, 제가 계산할게요. 아이고, 안 됩니다. 이수저 사진이 그런 법을 없습니다. 아버지! 네가 여긴? 저 생일이라 밥 먹으러 왔어요. 생일? 박 회장님이 레스토랑에 쓰러져 입원해 계신가 보죠? 오늘이 이 선생 생일이었어? 저 혜경아, 그게... 세경 씨!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생일인가 알았는데 보수도 일찍 돌았다고 그러고 너희끼리 밥 먹는 줄 알았지. 너 혼자 이럴 것 같으면 나라도 들어갔을 거야. 들어가서 교감쌤이랑 더 노시다 가세요. 아, 현경아. 아 진짜 사람 짜증나게 왜 자꾸 이래요? 내가 애도 아니고 누가 생일 챙겨달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언제부터 내 생일 챙겼다고 이래요? 아니 너 원래 이 생일 챙기는 거 번거로우니까. 아, 세상에 자기 생일 챙겨주겠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진 맨날 바쁘다고 집에 안 들어오고 엄마는 항상 편찮으시고 간난쟁이 동생 데리고 혼자 생일 챙겨요? 미역국은 누가 끓이는데요? 아버지 내 나이 마흔 넘도록 단 한 번이라도 생일 챙겨준 적 있으세요? 양말 조가리 하나 선물이라고 사다 준 적 있으시냐고요? 저요 남들 다 있는 돌사진 한 장 없어요.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고 어쩔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하세요. 저도 그게 편하니까. 세윤씨, 집에 없어? 축하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영영 아가 선생님의 돌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영 아가 선생님은 돌잡이에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거야? 이영영 아가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현경아,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혹은 바빠서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해서 정말 미안하다. 오늘 네 평생의 생일을 한 번에 챙겨줄 생각이니까 오늘 생일상 받고 마음 풀기 바란다. 자, 그럼 이영영 아가 선생님의 역사적인 돌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잡아주세요. 연필 집어, 연필. 아, 돈 잡아, 돈 좀. 그래, 여보, 돈, 돈. 마이크 잡아. 이영영 아가 선생님께서 연예인
들고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네, 네, 네. 이제부터 시작이지. 이무 축가 공연입니다. 집에 있어요? 아, 그림 그린 거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핸드폰으로 안 받아서요. 아, 네, 알겠어요. 아, 신아, 줄리나 씨 애인 생겼대. 네? 애인이요? 어. 아이, 에이, 진짜.